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다섯 가지. 첫 번째,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법.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. 불안과 걱정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. 둘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실체가 없다는 점은 같다. 하지만 불안이 현재나 먼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걱정은 아주 가까운 곳, 지금이나 내일 등 가까운 미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.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. 사람은 행동과 고민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. 두 번째, 욕심을 줄이는 법, 흘려보내기. 무언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사지 말고 단 며칠이라도 그 마음을 흘려보내. 며칠 후에도 계속 갖고 싶은 물건은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. 공허함을 소비로 달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모아니 보내는 것이다. 일순간이라도 좋으니 모든 집착이 사라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. 세 번째, 질투를 줄이는 법. 남은 남, 나는 나라는 생각 갖기. 매일 아침 세면대 앞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비교하고 질투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다. 그때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. 너는 지금 그대로 만족하니?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. 사회나 남이 바라는 내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내 모습대로 나만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면 남과 비교할 일도, 남을 질투해서 괴로울 일도 없다. 네 번째, 짜증 줄이는 법. 감정이 격해지면 나만의 주문을 외쳐라. 평소 말씨와 행동거지 그리고 생각을 정돈하면 불필요한 짜증을 줄일 수 있다. 그 방법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으로 나만의 주문을 세 번 외쳐보라. 이를테면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 라든가 화나지 않았다, 화나지 않았다 꼭 외치는 것이다.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. 이를테면 타인의 언행으로 인한 짜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? 포기하거나 내 생각을 바꿔라. 타인은 결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.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시각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. 다섯 번째, 허세와 인정받고 싶은 습관 줄이는 법.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단 한 사람을 만들어라.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일이나 행복하게 사는 척 연기하는 일,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하는 태도가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.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허세와 인정 욕구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.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나의 약점까지도 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. 회사 말고도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것. 학력이나 외모 재산 따위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.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.